안 써도 될 것 같은데. 와, 안녕하세요, 낚시왕 비룡입니다. 11시 정도 됐고요. 4,000 무늬오징어 액인 포인트에 또 나왔습니다.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짬낚시 나왔고요. 즐거운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색깔 딥타입 3.5호 애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또 태풍이 오고 있어가지고 참 이 낚시인들한테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. 태풍이. 네, 지금이 가장 이제 또 황금 낚시의 시기인데 보니까 조류가 셀 때는 액션 세게 주는 것보다 살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왔습니다. 오자마자 첫 캐스팅에 작은 사이즈. 근데 작으니까 입질. 오. 저항이 거칠어요. 작은데. 그렇게 작지 않네요. 사이즈가. 오, 나쁘지 않아요. 오호. 첫 캐스팅에 잡을 수 있겠는데요. 지금 딱 조류가 약간 빠르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질도 시원하고
이거 괜찮아. 아, 활성도 좋아요. 오자자자. 대박인데요? 야, 오늘 이거 마리수 나올 것 같은데 이거. 2타 2피. 무늬오징어를 2타 2피. 아, 이거 좀 흔치 않은 경우인데. 대박 느낌이 약간 있어요. 오케이, 성공. 오케이. 오, 되네요.